결혼 3년차 아내입니다. 제가 정말 술에 미친 걸까요? 방금 새벽 3시에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근데 너무 서러워요. 술 먹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술을 거의 매일 마십니다. 주량은 소주로 치면 3병 정도? 주사 없고요. 나가서 먹지도 않고 식사와 함께 좋은 술을 즐깁니다. 고급 양주들 한 잔씩 마시고요. 고량주, 수입 맥주 등등 정말 맛있어서 맛으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술에 관해 불만 없습니다. 저는 집안 내력인지 소주 3병 정도는 마신 티도 안 나요. 친오빠랑 둘이 소주 한잔 하자고 마셨던 게 밤새 둘이 20병 정도 마셨어요. 그래도 주사 없고요. 아, 굳이 주사라고 하면 이어폰 끼고 노래 듣다가 잡니다. 솔직히 맥주는 간단히 먹으면 피처 4개 정도 먹습니다. 참고로 171에 54kg입니다. 살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암튼 결혼 후 남편은 매일 술 마셔요. 저녁밥은 무조건 술안주로 차려주고요. 족발에 감자탕까지 다 집에서 해줘요.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남편도 사 먹는 것보다 맛있다고 좋아해요. 남편은 출퇴근 회사원이고 저는 자영업인데 특이한 자영업이라 출근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술 관련 기본 배경이고요. 시아버님이 작년에 암 판정받으시고 방사선 치료 중이세요. 워낙에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이었는데 항암 중이셔서 더더욱 못 드세요. 유일하게 드시는 게 사골 국물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병간호하시면서 사골 끓이시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몇 개월을 주 5일 방사선 치료로 서울에 가시는데 언제 사골을 끓이시겠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항암으로 못 드시니 어머님도 못 드셔서 두 분 다 정말 살이 쭉쭉 빠지셨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나마 아버님이 드시는 사골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사골 잡뼈 꼬리 반골 핏대고 하루 8시간씩 끓이고 그걸 지금 7개월째 하는 중입니다. 사골 우리는 게 진짜 사람 잡습니다. 낮에 출근은 안 하지만 저도 나름 제 일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집안일은 100% 제가 하고요. 남편은 쓰레기만 버려줘요. 그러면 사골 핏물 갈고 끓이고 이거 다 제가 잠 못 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만 없었는데 사골 끓이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맥주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나마도 딱 금요일 하루 마셔요. 단지 양은 좀 많습니다. 와인 한 병, 피처 두 개, 캔맥주 8개 마셔요. 대신 숙취 전혀 없고 무조건 11시 반에는 일어나서 밥 챙겨줘요. 어머님 중간에 드실 간식으로 군고구마 각 좀 과일 김밥 준비합니다. 매주 담그는 겉절이는 어머님 드실 거고요. 아버님은 고춧가루 못 드셔서 백김치로 매주 합니다. 아버님 미음부터 닭죽 전복죽 스프까지 다 하면서 마십니다. 남편도 인정합니다. 술 마시고 개개거리거나 주사 없어서 문제는 없다. 다만 여자가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하냐. 너는 술이 너를 먹는 거다라며 타박합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 술 많이 마셔요. 하지만 단 주일회고요. 시부모님 드실 거 챙기느라 밤새면 심심하니? 거실에서 TV 보면서 스트레스 풀 겸 마신 거잖아요. 어머님 고생하시니까 챙겨드리고 싶어서 오이까지 깎아서 드시기 편하게 우렁쌈장도 만들어 보내드리는데 정말 남편 말에 현타옵니다. 저 그냥 혼자 살고 싶어지네요.